부실소 80% 혼합가스로 고사하였으며 폐수의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3.52% 수용액으로 형성됐습니다. 하이데리 기능성을 위해서 고압 오토클레이브 반응기를 사용했으며 이때 연결된 실린지 펌프를 통해서 반응이 등압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유지했으며 이때 CNG 펌프의 줄어드는 부피를 통해서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때 소모되는 기체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어떤 식으로 하이드레이트에 포집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상을 지속적으로 가스 크로마토피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고요. 반응이 끝난 하이드레이트는 이제 샘플을 추출을 해서 PXRD 분석을 통해서 결정 구조를 확인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리트벨트 분석을 통해서 하이드레이트 내부의 객체의 정량적인 동공 점유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반응 중간에 하이드레이트 내부의 객체가 어떻게 꼬집이 되는지 하이드레이트 내부 객체 고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기 추출 암환을 활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염이 하이드레이트의 연료 합성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질소, 하이드레이트의 상상평형을 염의 규모에 따라서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즉 순수한 물을 통해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을 했을 때보다 염이 추가된 시스템에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했을 시에 동일 온도 대비 더 높은 압력 또는 동일 압력 대비 더 낮은 온도에서 하이드레이트 상평형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염으로 인해서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이 저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조건 모두에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별표를 표시 문제죠. 10MPa 그리고 1도씨 조건에서 각각 순수한 물 그리고 NaCl 수용액을 사용해서 하이드레이트 형성 고도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두 조건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 고등을 비교를 해본 결과 CNG 펌프를 통한 가스 소모량 측정 실험 결과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빨간색 가스 소모량이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즉 염 추가 시 기체 소모량이 감소를 했고 이는 즉 하이드레이트의 전환율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이유로는 크게 첫 번째로 본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순수한 물과 염이 추가된 시스템에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두 다른 상평형 조건에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할 경우 초기의 열역학적인 터닝 포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보다 더 낮은 초기의 열역학적인 터닝 포스로 하이드레이트 형성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드레이트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염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하이드레이트에는 순수한 물 분자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잔여 액상에서의 염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염 증가로 인해서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이 추가로 저해가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이드레이트의 형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를 받았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하이드레이트를 샘플링 후 PXRD 측정 결과 두 구조 순수한 물과 염소로 형성된 하이드레이트 모두 구조 1로 동일한 구조를 보였으며 이때 리트벨트 분석을 통해서 하이드레이트 내부의 객체가 각 동공별로 어떻게 점유했는지를 측정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 결과 순수한 물을 이용해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을 했을 때 염소로 하이드레이트를 만들었을 때보다 거의 2배 이상의 하이드레이트 전환율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염으로 인해서 하이드레이트의 전환율이 감소한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하이드레이트를 형성을 할 경우에는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포집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선택도가 어떻게 될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형성이 다 끝난 하이드레이트를 녹여서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포집된 기상을 측정해 본 결과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염이 없는 시스템보다 약 10%에서 20% 가까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염 시스템에서는 하이드레이트의 전환율은 낮을지언정 하이드레이트 내부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의 선택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이유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물, 그리고 염의 유무에 따른 해당 시스템에서의
헤네트의 PX 다이그램을 관찰해봤습니다. 해당 그림은 그 CX 엔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찰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변화는 이 검은색 순수한 물 시스템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염농도가 높고 더 높은 조건에서 기상 하이드리트 상 모두 PX 다이그램이 오른쪽으로, 즉 더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조건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염추가에 따라서 하이드레이트 내에 이산화탄소의 열역학적인 선택도가 증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즉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열역학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열역학적인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속도적으로 봤을 때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하이드레이트 상에 어떻게 포집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인시추라고 측정을 했고, 그 결과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이드리트 내부에 점점 포집되어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질소의 거동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때 각 그래프를 정교화를 해서 아래의 식처럼 간단하게 비율을 측정을 해본 결과 염이 있고 없는 두 시스템 모두 초기의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포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러한 경향은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염 추가에 따라서 하이드레이트 내에 이산화탄소의 선택도가 속도적인 면에서도 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에 이산화탄소 포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염이 이산화탄소 질소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속도와 열역학적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 하이드레이트 전환율은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지만, 대신에 염이 있는 시스템에서 열역학적 그리고 속도적인 면에서 이산화탄소의 선택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추후 실제 해저 지형이나 아니면 해수를 통해서 혼합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할 시에는 이제 이런 염이 각 기체의 선택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실험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 질문. 아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그 기체 조성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예, 염이 있는 경우에 속도가 더 하이드레이트에 많이 얻어졌기 때문에 염이 있는 경우에 속도 선택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보면 이제 베이퍼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결론과 이 그래프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 자체가 열역학적으로 선택도가 그렇게 변했다 정말 이 PX 다이그램으로 확인을 한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그게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정확하게 이 실험만으로 그게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네, 혹시 다른 질문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수를 만약에 타겟으로 하면은, 예, 거기는 뭐 물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아까 CO2랑 N2랑 20대 80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물의 영향, 물의 양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층이 직접 기체를 주입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층에 있는 물의 포화도, 물의 농도, 물이 얼마나 세출이 됐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주입되는 기체랑 반응하는 물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물이 많다, 물이 적다,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됐을 때 변하는 기체의 농도, 기상의 농도 변화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이드레이트의 형성량이나 포집되는 이산화탄소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어그램도 사실은 그 물의 양을 표시하는 그 물의 양에 따라서 QT 다이어그램이 달라진 거거든요. 어떤 아, 맨 앞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 맨 앞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이제 20대 80으로 한 건데 물의 양에 따라서 저게 이제 사실은 물의 양이 거의 적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가스 성만 이제 표시를 한 건데 하이드레이트 삼상 상피형을 측정한 건데요. 이 하이드레이트 이 측정된 이 점은 그러니까 하이드레이트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물도 존재를 하고 이제 기체랑 기상도 존재를 하는 이런 삼상이 공존하는 평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측정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하이드레이트가 거의 없고 소량이 있고 나머지 물과 기상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의 양에 따라서는 해당 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실험 관계상 예, 여기서 마치고요. 예, 쉬우신 분은 여기서 끝나고 나서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